그 상태로 품어주는 거야. 그래, 병아리 품어줘야지. 안녕하세요, 프로입니다. 네, 오늘은요 바로 여러분들한테 흰벌레랑 장수풍뎅이 번데기를 발굴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성충으로 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번데기인 상태인 친구들도 있을 건데요, 어떤 개체들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채집을 한 친구들도 있고 직접 산란을 받아서 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한번 같이 보면서 주의사항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보러 가시죠. 고! 자, 여기 보시면 번데기 방들이 있는데요, 여기 안에 성충도 된 친구들이 있고 아직 번데기인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임의로 한번 꺼내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하다가 간혹 상처를 입혀서 죽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한번 해보고요, 이쪽에 있는 거는 장수풍뎅이에요. 번데기 방을 여러 개를 지어놨어요. 아파트식으로 지어놨는데, 자, 여기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파보면은 나올 거예요. 제가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장수풍뎅이는 번데기 방을 세로로 지어요. 우선은 위에 톱밥을 살살살 걷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너무 많으니까 배속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지금 번데기가 있어요. 오. 아, 수컷이 한 마리 있는데 우선 수컷을 한번 빼도록 할게요. 자, 이때는 굉장히 약한 시기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빼셔야 돼요. 자, 우선은 옆에 빼놓고요, 다른 친구들을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자, 여기 보시죠? 짠. 이 친구는 애벌레네. 이 친구는 지금 애벌레 상태인데 아직 번데기가 아직 안 됐어요. 오, 찌뜨기가 있다. 자, 이 친구도 구출할게요. 구출. 야, 이 친구는 애벌레 상태인데 번데기 방에 다시 넣을 거라 죽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 여기도 있다. 오, 여기도 번데기 있다. 오, 여기도 있다. 여기 옆에도 있어. 대박. 아파트를 이런 식으로 지어요. 자, 손은 어려우니까 이때는 스푼을 이용해서. 자, 나와. 자, 이런 식으로 꺼내주면. 우와, 진짜 크다. 우와, 아까 친구보다 더 커. 아까 친구인데 아까 친구보다 좀 더 크죠? 자, 이런 식으로 빼주. 아, 여기 보시면 제가 발굴을 하고 나서 정리를 한 후에 다시 번데기들을 넣었는데요. 자, 이거 보세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13마리가 이렇게 번데기 방을 만들어서 자리를 잡았네요. 자, 이 친구들은 2주에서 3주 정도면 2주나 3주 후에 성충이 될 거고요. 여기 아직 애벌레들은 번데기가 될 거고요. 네, 어린이날 행사를 해야겠어요. 장수풍뎅이 행사를 해야겠군요. 자, 우선은 장수풍뎅이는 이렇게 끝내고 사슴벌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안 해드렸는데 이런 스푼이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여기 성충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성충인 것 같아서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이거는 애벌레가 번데기나 애벌레가 아니라 성충이어서 제가 좀 힘을 줘서 하는 거예요. 우와, 진짜 크다. 사이즈 대박 커요. 한 4cm 되는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 요거는 남한산성에서 제가 잡아온 건데 번데기 방을 위에다 지었어요. 짠. 이 친구는 뭐 할 필요는 없겠네요. 번데기 방을 위에다 지었어요. 오, 여기 번데기 방 대박. 이거 봐요. 이건 뭘까요? 한번, 이거는 번데기이기 때문에 천천히 살살 해보도록 할게요. 오, 이거 왕사슴벌레네. 보시면요, 이거 턱을 보시면 왕사슴벌레인 거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번데기가 있네요. 안에 꿈틀꿈틀 거리는 게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번데기예요. 자, 대충 위치를 알기 때문에 처음에 파헤칠 때는 좀 이렇게 힘있게 해도 되고요. 번데기 방이랑 가까워지면은 그때부터 살살살살 천천히 하셔야 돼요. 오, 딱딱해. 번데기 방 근처는 딱딱해가지고 안에 번데기가. 자, 얘를 천공을 해주고. 자, 우선은 이렇게 나왔어요. 번데기 방을 완전히 다 안 부시고 이 상태로 관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건 이대로 두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는 뭘까요? 이거는 성충이 된 것 같은데 이보다는 좀 강력하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짠. 오, 우와. 오, 성충 된 지 별로 안 됐다는데. 오, 그래도 한번 꺼내보자. 짜잔. 펌블레가 누워있네. 자, 우와, 턱 봐봐. 장난 아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와. 자, 진짜 크다. 이거 몇이야? 이거 사이즈가. 자, 멋있네요. 우선 멋있는 친구가 한 마리 나와줬네요. 우선은 이렇게 해서 다 끝났는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항상 번데기 방을 할 때는 이런 스푼을 가지고 천천히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번데기 방을 저처럼 이렇게 뚝만 뚫으면은 이제 아래쪽은 이제 자기가 몸에 맞게 만들어 놓은 번데기 방이기 때문에 인공 번데기 방을 따로 안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관찰을 위해서 이렇게 위를 뚫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에 볼게요. 안녕.